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학사 입시활용연구소 우연철 소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저런 사람이고요. 저런 사람이고 사실은 제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제 강의를 들어봤던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을 텐데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되게 어색할 거예요. 되게 어색할 거예요. 왜 어색하냐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서서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거 찍고 막 난리를 치면서 강의를 하는 스타일인데 프레임에 안에 들어가려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설명회를 해야 돼서 조금 좀 지금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제가 2022 4학년도 얘기를 드릴 거고요. 시간이 되는 한 제가 수시, 정시 다할 거고요. 수시에서도 전형별로 다 언급은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갖고 계신 자료집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PT 같은 내용들이 있을 건데요. 조금 수정한 부분들도 있어서 수정된 부분은 그때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를 학부모님들이, 아시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냐면 그대로 안 해요. 중요한 건 PT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안 하고 그냥 한장 띄워놓고 2시간 강의하기도 하고 해요. 그냥 필바이브 뜨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냥 제가 조금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은 핵심 키워드다, 포인트다라는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2024 대입 예화 준비라고 좀 적어 봤고요. 크게 제가 오늘은 세 가지 정도 얘기를 드릴 거예요. 2024학년도 대입의 주요 사항, 그다음에 수시, 정시. 자, 벌써 딱 목차 보니까, 컨텐츠 보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일단은 저 강사가 파트 1은 후루룩 지나가겠구나. 훅 지나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파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강의를 하겠구나.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자, 파트 1 그냥 후루룩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이라고 했는데 설명 안 드릴게요. 그죠? 우리 그냥 읽으시면 돼요. 아, 올해는 그냥 수능이 어머 11월 16일 날 실시가 되는구나. 자, 여기서 제가 각 장마다 포인트들만 짚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정이 나오면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게저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요. 11월 16일 날 수능 보고 성적 통지는 12월 8일 날 성적표가 나오네. 그리고 원서 접수는 요때 하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하나가 있지요. 예전과 지금 상황에서 정시에서는 좀 달라진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자제분들이 좀 한번 거쳐봤다, 한번 해봤다, 우리 애가 이제 이미 대학 간 친구들이 있다, 자체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나는 우리 애가 4학년이다, 고등학교. 해야 되는데 이분이 우리 애가 한번더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애는 4학년이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중요하게 이 포인트가 어느 부분에서 중요한지를 아실 거예요. 어느 부분일까요? 그거죠. 과거에는 수능을 보고 나면 성적표가 발표되기 전인 12월 8일까지 가채점이라는 기간 동안에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으셨어요. 대략적으로. 성적표 나와서 성적이 좀 바뀔지언정, 성적이 조금 변경될지언정, 대략적으로 내 가채점 성적을 통해서 내가 정시 지원 가능권을 찾을 수 있었고,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서는 어느 정도 대학을 쓸수 있을지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러프하게 가이드라인을 잡으실 수 있는데, 있었었죠. 자, 재작년부터 종합수능이 실시됐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저 기간에, 소위 얘기해서 수능을 보고 나서 성적 통지가 되는 저 기간 동안에 실제로 예전만큼 명확하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을 잡기가 어렵지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럴까요? 내 성적을 모르기 때문에. 통합수능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저 때는 내 성적을 알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저 기간 동안 소위 얘기해서 수능을 보고 성적 통보가 되는 저 사이 기간 동안에 예전처럼 나는
어느 대학을 쓸 수 있겠네, 나는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써야지, 이거를 찾기보다는 올해 수능의 특징이라든가 그래 이런 변수들이 있겠지, 어찌 보면은 그 변수 정도를 보실 수 있고, 실제로 예전처럼 지원 모집 군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어느 대학을 써야 된다거나 어느 학과를 써야 된다거나 이거에 대한 명확한 거는 지금은 12월 성적표 받은 이후 8일 이후에나 아마 가능할 거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원서 접수 전까지. 그러니까 좀 뒤로 밀린 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다?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수능이 통합수능으로 바뀌기 전보다는 어때야 된다고요? 미리미리 전략이라든가 뭐 올해의 변화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회가 사실은 우리 용산구청이 지금 이거 상당히 빠른 편이거든요. 다른 데는 아직 설명회 안 하기도 해요. 4월에 하기도 하고요. 근데 상당히 빠른 편인데 저는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갈게요. 한 장 띄워놓고 말 많았어요. 지나갈 거라고 해놓고. 자, 다음으로 이 부분은 진짜 훅 지나갈게요. 어찌 됐든 간에 수시하고 정시 선발 비율이 이제 저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년보다는 지금 어떻단 얘기예요? 전년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시의 비중은 조금 감소했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항상 제 설명회 외에 어느 설명회를 가던 간에 퍼센트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뭐 수시나 정시에 경쟁률들 나오잖아요. 대학들이 뭐 전년도는 무슨 무슨 전형의 경쟁률이 4.5:1이었는데 올해는 뭐 3.8:1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걸 주요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인원을 보세요. 인원. 왜냐하면 정원이 감소하면 지원 인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연 증가분으로. 근데 중요한 건 나랑 경쟁하는 애들이 얼마나 늘었냐인 거지 경쟁률이 몇 대 1이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22%에서 21%로 정시 비율이 줄었어요. 물론 모집 인원도 줄었는데 보자고요. 인원만 보면은 거의 지금 몇 명이 줄었어요? 맞나요? 정시만 보자면요. 맞죠. 많이 준 거예요. 저거 생각보다요. 정시 인원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이 또 상당히 다르지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무슨 의미냐면 수도권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죠? 정시 확대 기조에 맞춰서 정시의 선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자, 저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내가 혹시 수시에서 잠깐 실수를 하거나 삐끗 실수를 해서 혹시 기회를 못 잡았더라도 충분히 정시에서도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비수도권은 문제가 뭐죠? 비수도권은 아니죠. 이게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은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지금은 저 밑에 있는 대학들은 직어국도 별로 관심 없으실 텐데 일부 예를 들어 관심 없으시겠지만 공주대 같은 경우는 올해 정시 선발 비율이 5%밖에 안 돼요. 95%를 수시에서 뽑아요. 지방이 왜 그럴까요? 비수도권이 왜 저렇게 정시 비율이 적을까요? 수시에서 다 뽑을 수 있어서요? 뽑고 싶어서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애들이 너무 싫어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무지막지한 거예요. 선발 비율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35%를 잡아버리면 실제로 정시 비율이 50%가 넘어가요. 지금 지방권은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 2월 인원까지 고려한 인원을 한 11% 정도를 12% 정도죠. 저걸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실제로 뭐 요거 갖고 1시간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단지 이런 관점만 갖고 계시면 돼요. 아, 어쨌든 정시와 수시 선발 인원은 전년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구나. 어차피 우리 용산구청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위주로 또는 서울, 인서울 위주 또는 서울에서도 4위권 대학 위주로 내가 목표를 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전년하고 실제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좀 라이브에서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진짜 어색한데 막 저 질문도 하거든요. 그럼 맨 앞에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은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막 질문하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데 지금 입은 근질근질 하나 그래도 우리 라이브로도 하는데 한번 할까요? 어머님 저 고3이시죠? 자제분 아닌가요? 아이 고3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빠져나가시려고. 어머님 자제분 혹시 목표 대학 어디예요? 아, 홍대예요. 그럼 자제분의 목표 대학 전 지금 목표 대학 말씀드렸어요. 목표 대학 말고 희망 대학은 어디예요? 제가 지금 목표 대학이라는 부분과 희망 대학이라는 부분을 달리 얘기 달리 썼죠. 목표 대학과 희망 대학이 같을까요, 학부님들? 어떨 것 같으세요? 같나요? 아니죠. 분명 달라요. 그죠? 희망대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드림이죠. 내가 9등급으로 다 깔고 있는데 나의 목표대학은 서울대, 아 희망대학은 서울대야. 그거 누구도 뭐라고 안 하죠. 희망인데. 그죠? 근데 9등급으로 쫙 깔고 있는데 나의 목표대학은 서울대야 하면 욕하죠,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학년이라고 하신다면은 고 분위기에서는 홍대? 아 괜찮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희망대학 위주로 좀 이렇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대학 얘기들이 제가 많이 나와서 먼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3이다 우리 애가 또는 4학년이다라고 한다면은 희망대학이 아닌 목표대학으로 좀 오늘 설명회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가볼게요. 이거는 뭐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요. 뭐 전체 수도권으로 봤을 때 어찌 됐든 간에 무슨 얘기죠 지금? 정시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적지는 않은데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설명이나 강의를 하면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교과 전형으로는 선발을 거의 안 하다 보니 학생부 종합전형이 거의 대세였어요. 근데 2년 전부터 뭐가 생겼죠? 역균형. 학부모님들 용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역인재전형과 지역균형전형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럼 뭔 얘기를 하나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계신데 지역인재전형은 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해당 지역, 만약에 부산이다 그럼 부울경지역 고등학교 출신자 학생들만 뽑는 건 지역인재전형. 지역균형전형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10% 정도를 선발해야 되는 게 지역균형전형.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서울권역에 상위권 대학에서도 지역균형전형으로 지역균형은 또 대부분이 교과전형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 교과전형이 훅 늘어났지. 실제로 아시겠지만 서울대는 지금도 교과전형은 없고요. 맞죠? 자 고려대 없었는데 생겼고 연대는 있었네요. 근데 거기도 좀 애매했고 성균관대도 지역균형 전에는 교과전형이 없었는데 생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들도 교과 전형이 네, 죄송합니다. 교과 전형이 상당히 좀 증가했다라고 이제 요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편했는데 잘 됐네요. 마이크 들고 하래요. 자, 교과 전형이 증가. 잘 들리시죠? 증가했다. 아이고. 오늘 제가 참 많은 실수를 하네요. 자,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주세요. 자,
또 하나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중 하나는 그런 거죠. 자, 교과 전형이 증가를 했는데 과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교과 전형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사실 궁금하시잖아요. 예, 증가는 하고 있어요. 어느 대학교? 근데 이제 고려대처럼 좀 줄어든 대학들도 있긴 하지만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이따 교과 전형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선발 비율은 이것도 그냥 학부모님들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거 하나하나 제가 체킹은 안 해드릴게요. 그냥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수시와 정시를 이렇게 뽑고 있고 수시에서 전형별로 저 정도의 비율로 선발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요거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빨리빨리 훅 넘어갈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 15개 대학, 상위 15개 대학의 수시와 정시 또는 수시에서의 전형별 선발 비율은 저 정도입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저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감소를 하고 교과 전형이 확 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상위권 15개 대학만 보면은 교과 전형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비율이. 자, 여기서 또 하나 그럼 수시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또 학부모님들이 이제 제 눈을 안 보셔서 그냥 자문자답할게요. 학부모님들,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저 이제 상담도 아까 우리 진사님도 하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제가 수시 상담을 하게 되면 가장 난감하기도 하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전형이 있어요. 자, 수시는 몇 개까지 쓸 수 있죠? 6개까지 쓸 수 있어요. 그죠? 6개의 나한테 카드가 있는데 제가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저 끝에 있네. 끝에 있는데 저는 죽어도 육론술 쓰겠습니다라는 친구들이 가장 가슴도 아프고 힘들어요. 육론술. 논술 6개로 다 몬다고요. 이게 뭐 이렇게 비율들은 저렇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거라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수시 설명하겠지만 애들하고 한번 집에 가서 오늘 당장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엄마 나 내신 등급이 안 좋아. 안 나와. 나 교과 전형은 못 쓸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우리 딴 데 조금 집중해보자. 엄마가 근데 나 비교과를 한 게 없어 엄마. 그래? 그럼 어쩌니? 엄마 근데 나 논술 준비도 안 했잖아. 어 그래. 그럼 우리 정시에 집중할까? 엄마 근데 나 수능도 지금 성적 안 나오는데 뭘 어쩌라고. 막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분산 투자하듯이 수시를 만약에 이렇게 수시가 저렇게 있는데 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강사 같은 사람들, 저같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건 4 플러스 2 얘기를 제일 많이 드릴 거예요. 4 플러스 2 어떤 걸까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주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4개 정도를 쓰고 차선책으로 내가 좀 지원해 볼 수 있는 전형 2개 정도를 써서 좀 분산 투자하면서 좀 섞어 쓰자 라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학부모님들 이제 제가 수시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 뭔가 되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4 플러스 2로 지원을 하라. 근데 뭐 없어요. 사실은 별거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아까 그랬죠. 주전형과 보조전형으로 4개, 2개를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주전형 4개를 쓸 때 일반적으로 수시는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에 그룹핑한 대학보다 어떻게 쓰죠? 약간 높여 쓰거나 어쨌든 좀 비슷하게 쓰죠. 안정 지원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얘기예요? 4 플러스 2인데 4개 쓰는 요게 아마 조금 더 위로 쓰려고 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에 교과 전형이 적합한가요? 교과 전형은 크리티컬하게 점수에 따라서 가는 건데 막 찔러요? 한번 높여볼까? 막 이러면서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교과 전형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자선책에 있는 두 개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럼 네 개 쓰는 거는 학종 아니면은 논술의 개연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게 막 강사들이 되게 어렵게 얘기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다 보면 두 부류예요. 그렇게 4 플러스 2를 쓰거나 만약에 여섯 개를 모두 한 전형으로 몰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6논술은 너무너무 어렵고 6학종은 애매하고 그러니까 주로 6교과는 제가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6학종도 좀 애매하기는 해요. 제가 뭐 설명에 계속 갈 건데 너무 좀 이렇게 다운되어 계시는 것 같아서 또 농담? 농담이라기보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수시 상담을 했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비교과도 되게 괜찮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서울대부터 썼어요. 그대로 여섯 개 썼어요. 서울대 쓰고 연대 쓰고 고대 쓰고 서강대 쓰고 성대 쓰고 한양대 쓰고 여학생이라 이대 하나 쓰고요. 네. 그렇게 썼는데 하나 붙었어요. 제가 상당 쓰라는 대로 썼는데 딱 하나 붙었어요. 제가 욕 먹어야 되죠. 학부모님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근데 욕은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욕을 못 하세요. 왜 못 하셨을까요? 서울대만 붙었어요. 네, 나머지 다 떨어지고요. 그게 학종이에요. 좀 이따 제가 학종 가서 말씀드릴 거고 우리 진선영 선생님도 이제 사정관 하셔서 너무 전문가시겠지만 그게 학종이에요. 어찌 보면 그게 학종의 매력일 수도 있거든요. 비율도 지금 15개 대학 중에 학종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학종을 뭐 아예 내가 비교과가 없기 때문에 뭐 써라 쓰지 마라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학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좀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지금 설명에 제 강의 들으시고 뭐 오늘 대개 돌아가셔서도 항상 수시에서 묻는 건 그거잖아요. 너 올해 중간고사 기말고사 몇 점이야? 몇 등급이야? 그죠? 한 번도 너 지금 비교과 활동은 어떤 거를 하고 있니? 뭐 세특은 지금 뭐 잘 하고 있어? 수행평가 이거 안 물어보시잖아요. 대부분. 나는 우리 학생부 봤다. 꼼꼼히 분석한 적 있다. 몇 분 계시네요. 몇 분 계시네요. 몇 분. 대부분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보는 요령까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가갈게요. 계속. 자, 올해 변화된 점 실제로 전년도랑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 정도가 차이가 있지요. 자, 여기서는 다른 거는 사실은 보실 건 없고요. 중요한 건 그 부분만 보시면 돼요. 어느 부분이냐면요, 이 부분이라든가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신다기보다는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어떤 관점이냐면 한번 잘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이 계셨던 숙명여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전에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투트랙이라는 게 뭐죠? 서류 100전형도 하나 있고 서류 플러스 면접전형도 하나 있고 서류 플러스 면접은 거의 동일했죠. 1단계 3배수 서류 100,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 아주 그냥 국룰처럼 그랬어요. 사실은 많은 대학들이. 서류 100과 면접이 있는 투트랙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면접이 있던 대학들도 서류 100전형, 학생들이 워낙 면접을 좀 등한시하다 보니까 서류 100전형으로 많이 돌아섰는데 요즘 그게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어요. 2024부터. 다시 면접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많아졌고요. 이건 참고로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연세대학교라든가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면접이 있던 대학들도 면접의 비율을 높이고 있어요. 10%씩. 왜 그럴까요? 볼건덕지. 소위 얘기해서 볼거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자기소개서라든가 저런 걸 좀 보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서류 100만으로 지금은 자소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서류 100도 아니죠. 그냥 학생부만 보고 뽑는 거잖아요. 정성평가를 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는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신 거예요. 사정관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면접이라도 있어야 물어봐라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접이 조금 다시 중요해지는 분위기 그렇게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여기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완화 경향이 있다. 요거는 아마 교과 전형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은 드리겠지만 완화는 맞기는 해요. 완화는 맞기는 한데 이거는 대학에 따라서 약간씩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다 아시는 거니까. 대학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아, 확실하게 완화다라고 느껴지는 대학은 저런 성균관대 같은 경우.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완화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야, 요 방법이 예전에 어디였을까요? 고려대라든가 연세대학교에서 탐구도 아예 그냥 탐탐. 아, 저 강사 오타냈네, 이거. 국수영 탐인데. 아니요, 탐탐 맞아요. 그러니까 저 탐구도 하나, 두 개를 각각의 과목으로 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대학도 있고, 완화도 아니고 강화도 아니고 애매하게 예전 2022로 회귀한 대학도 있지요. 어디요? 서강대학교요. 서강대학교가 2022학년도에 저기 써있나요? 어, 있죠. 3개 영역 각 3등급이었는데 3개 영역 각 3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전년도에는 요 논술 전형하고 동일하게 3개 합 7은 아니었고 6이었어요. 6. 3개 합 6. 근데 올해 다시 3개 각 3등급으로 올렸어요. 아예 선생님, 3개 각 3등급하고 3개 각 3등급이면 군대, 그게 왜 강화예요, 완화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죠. 3개 합 3맞기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요. 차라리 어떤 애들은 그런 얘기하죠. 합 6이 나아요. 왜요? 영어 1등급 맞고 해버리면 되니까요. 나머지 조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대학이 제가 완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라고 말씀드렸지 완화했어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상황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은 하나는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한 2년 전, 그러니까 통합수능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인문계열이 자연계열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더 높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도 동일하거나 높은 대학들도 좀 있어요. 근데 현 통합수능 상황에서는 그게 맞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자연계가 더 높고 인문계를 더 완화시키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여기처럼. 어딘가요? 여기처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때문에 내가 어머니들은 대학 가실 거 아니죠? 자제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또는 우리 학생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는 교과 전형 또는 논술 전형에서는 어찌 보면은 전략을 수립할 때 제1의 원칙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순수해요. 자제분들이요. 순수하다 보니까 엄마, 저 정도를 내가 못할까? 네, 못해요. 대부분의 애들이 못해요. 아, 이건 농담 아니고요. 정말이요. 그때 가면은 정말 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분석 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중 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뭐 이거에 대한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자, 빨리 한다고 해놓고요. 죄송해요. 너무 했네요. 30분을 해버렸네요. 계속 가겠습니다. 자, 수시는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다 짚어드린다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동일한 얘기들도 좀 있으니까요. 교과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교과는 이거예요. 제가 뭐 더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저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포인트 되는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의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비선호하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정량평가 교과 100%였다.
요즘은 출결 봉사도 잘 반영을 안 하려고 한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교과 100%였던 대학이 많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과 100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빡 적용하는 그게 노멀한 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상하게 지금 일부 대학에서 자꾸 교과 외에 뭔가를 꼼지락꼼지락 넣으려고 한다. 뭔가를 자꾸 뭘 이렇게 넣는다. 그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게 뭐다? 예전처럼 면접이냐? 아니죠. 모를까요? 정성평가. 교과를 학종처럼 일부 정성평가를 하는 내용을 다 이제 나올 거예요. 넣으려고 하고 있다. 어느 대학에서요?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에서 자꾸 교과 위에 뭘 자꾸 넣으려고 한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를 학부모님들이 잡으셔야 될 건 뭐냐면 그 꼼지락꼼지락 자꾸 교과 외에 넣으려고 하는 게 과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걔로 내 부족한 학생부를 역전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교과 80에 비교과 20을 넣는다라고 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꾸 요 비교과 20으로 교과 80을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비슷한 대학이라고 한다면 A라는 대학 그냥 교과 100으로 뽑는 대학이 뭐 2.0등급이 대략적으로 합격가는 권이다, 지원가는 권이다라고 한다면 면접을 넣는 요 대학은 2.4, 2.5 정도까지도 왜? 비교과로 좀 이렇게 커버가 가능했기 때문에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마다 달라요. 제가 이따 거기 가서 좀 영향이 좀 큰 대학, 적은 대학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과거에는 교과 100이었는데 지금은 좀 면접이 들어온다기보다는 그 정성평가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웬가라면은 다 넣고 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판단 기준, 준거 기준 또는 잣대의 1순위가 되고 있다. 자, 대부분 서울 수도권 대학에서는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다. 단, 필요한 것과 각 학교별 인원 제한이 있는 거랑은 달라요. 많은 대학들이 풀고 있거나 인원 제한을 없애고 있거나 아니면은 인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 추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할, 크게 예전처럼 한 1년, 2년 전처럼 아, 나 이거 학교에서 추천, 고등학교 우리 학교에서 추천 안 해주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나 성적 안 좋은데 그럼 뭐 저 위 애들부터 추천해 줄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기회 안 오네? 큰일 났네? 난 여기 꼭 써보고 싶은데 못 쓰겠네? 이 걱정은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덜 하셔도 된다. 지금은 그 느낌 있는 거고요. 당연히 충원 합격률을 많이 돌다 보니까 충원 합격률이 높은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조기 말씀드렸죠. 대체로 정량평가지만 정성평가를 하는 대학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 입시 결과가 어찌 보면은 학종이나 논술보다 가장 크리티컬한 게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입시 결과를 보기가 좀 어려운 게 교과 전형이기도 그런 내용도 이따 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제가 아웃라인 교과 전형이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추천 인원 제한을 두는 대학과 두지 않는 대학,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과 적용하지 않는 대학으로 요건 나눠봤으니까 요거는 학부모님들이 좀 보면서 아, 우리 애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은 인원 제한이 있네? 또는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네. 뭐 요거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원 인원의 제한이 조금 좀 풀어졌거나 아니면 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보다는 좀 수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 얘기를 역으로 얘기하면 반대로 또 한번 꽈서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입시 결과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인원의 제한을 없앴어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인원 제한 없으면 애들이 어느 정도 막 쓸 수 있는 거니까 추천만 받으면 막 쓸 수 있는 거니까 입결 내려가겠네라고 생각되세요?
그럴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인원 제한이 있을 때는 그 인원을 그대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은 애들은 추천을 아예 안 했죠. 그렇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냥 추천만 받으면 막 쓰게 한다라고 한다면 얼토당토한 애들은 오히려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시 결과는 뭐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훅 떨어질 거야 아마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제가 이렇게 쫙 정리 한번 해놨으니까 요거는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너무한 대학들이 조금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너무하다라는 게 어떤 뜻일 것 같으세요? 자는 왜 저기 가 있지라는 대학이 안 보이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자는 왜 가 있지? 오, 쟤는 너무 높은데? 또는 쟤는 생각보다 할만 하겠는데? 막 이런 대학들이 아마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대표적인 대학 어딜 것 같으세요? 여기 딱 보면 왠지 모르게 숭실대가 좀 높아 보여요. 인문이. 그죠? 맞죠? 왜 그럴까요? 옆에 외대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제가 2년 전까지 강의하면 1시간 내내 떠드는 게 뭐였어요? 브리핑에서 떠들었었거든요. 뭐요? 뭐 1그룹은 스카이, 그 다음에 서성아니, 그 다음에 뭐 중경회, 그 다음에 뭐 중경회, 그 다음에 뭐 건동숙, 그 다음에 뭐 국승세단, 이나항서, 뭐 어쩌고저쩌고 서울텍 뭐 이러면서 그거 갖고 1시간 강의했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은 그걸 못하겠어요. 왜요?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아, 뭐 대학이 뭐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고 전형 방법이라든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든가 뭐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뒤집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서열 잡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 스키마로 있는 거에서 딱 봤을 때는 숭실대 입문은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예요? 충족률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한양대나 경희대나 이런 대학들처럼 너무너무 친절하게 수능 최저 충족률을 입시 결과에 발표해 주는 대학들이 있어요. 동국대도 그렇고요. 근데 그걸 발표를 안 해주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럼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추정을 했을 때 딱 보면은 숭실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두 개 합 4루에서 저 정도라고 한다면은 충족률이 50% 미만일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죠? 우리가 입결을 볼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률이 좀 낮아 보이는 대학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고 충족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과 전형도 너무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과 전형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다. 무조건 나는 전년도 그 대학의 입시 결과가 2.5등급이었대요. 근데요, 나 2.8등급이니까요. 아예 못 쓰겠네요. 라고 미리 섣불리 판단하고 지원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 이 얘기 계속 또 나오니까 또 가서 또 말씀 드려볼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저렇대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저렇고요. 그 다음에 반영하는 방법은 요렇대요. 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학들이 나와버렸네요. 여기요. 교과 전형에서 건국대와 동국대는 학생부 교과 70에 서류평가 30으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동국대예요. 서류를 반영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 동국대하고 건국대는 동일해요.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동국대와 건국대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에서 전체를 다 봐요. 예를 들어서요. 전체를 다 봐요. 그런데 뭐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부 대학에서 만약에 정성평가 서류를 하는 대학들은 세특만 보는 대학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성평가에서. 근데 어쨌든 동국대랑 지금 딱 나와 있는 동국대랑 건국대 같은 경우는 서류에서도 전체를
다 본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좀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좀 꼼꼼히 그 대학의 전형 요강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게 건대와 동대가 두 대학이 너무 지금 반영 비율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두 대학 다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저 두 대학이 너무너무 달라요. 결과는. 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건국대가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높을까요? 아니면 동국대가 더 높을까요? 학부모님들.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저 비교과라는 서류평가로 부족한 교과 전형을 역전시킬 수 있는 대학이 건국대일까요? 동국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알면 앞에 나와서 내가 강의하고 있지. 그죠? 그런 거 이제 저 같은 사람 해드려야죠. 실제로는 동국대가 서류평가로 커버하기가 조금 수월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동국대 그렇다고 이런 거죠. 교과로 쭉 줄 세, 나랩에서 줄 세웠는데 나는 30명 뽑는데 30등 안에도 못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 뒤야. 저 한 50등 가 있는데 내가 딱 보기에 내 서류는 정말 잘 돼 있어. 그럼 난 어쨌든 30등 안으로 들어가겠네.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30명을 뽑는데 대략 보니까 내가 한 40등 정도 가 있는 것 같아. 요거 조금 앞에 한 열댓 명만 어떻게 서류를 제껴볼 수, 그건 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동국대고 건대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건대는 사실은 유명무실한 거고 서류평가는 좀 유명무실해 보이고 동국대는 조금 수월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대학에서 서류를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 상관없는 교과 반영 방법 때문에 그렇죠. 동국대 교과 전형, 그러니까 요 전형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모르시죠? 네, 좀 이따 나오긴 할 건데 동국대학교는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교과에서 상위 10개 과목만 뽑아요. 아, 국어에서 10개, 수학에서 10개가 아니고요. 그냥 10개 과목만 뽑는다고요, 잘한 거. 더 쉽게 얘기해드릴까요? 더 쉽게요? 아, 내 수학을 못하면은 수학 10개 안에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고요. 국수, 영, 사 교과 중에 성적이 좋은 10개 과목만 그냥 뽑는다고요. 그럼 학부모님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 되면은 내신 성적이 어떻게 돼요? 훅 올라가 버리죠. 훅 올라가죠. 왜냐하면 잘하는 거 10개만 뽑았는데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중에 10개 잘하는 것만 뽑아버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동국대가 갑자기 지원 가능 교과 등급이 1.5, 막 1.4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니까 고대보다 높은 거예요. 아, 높겠죠. 잘하는 거 10개만 뽑았는데요. 5개 학기에서.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가 뭘까요? 쟤도 높고요. 나도 높고요. 자도 높아요. 네, 그 느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죠. 나만 높은 줄 알아요. 나만 10개를 뽑으니까 나만 높은 줄 아니까 어라? 나 1.4네? 이상하다. 정교과 정과목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보니까 나 2.5인데 동국대식으로 딱 계산하니까 1.5가 돼버리는 거. 그럼 그때부터 뭐죠? 나는 1.5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다른 애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국대에서는 어떤 느낌이요? 어차피 10개 과목 뽑아서 다 고만고만한 애들 뽑아놨는데 그럼 뭘로 변별을 해야 되냐고요. 얘를 변별해야죠. 얘를 변별을 해야죠. 그러려고 만든 건데 저렇게 만든 건데요. 교과백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국대는 의외로 서류의 영향력이 커요. 그에 비해서 건대는 그렇지는 않아요. 경희대도 조금 영향력이 있는 대학이에요. 성균관대는 어떻게 뽑냐면요. 얘네도 똑같죠. 교과 80에 얘네들은 세특만 봐요. 학업, 뭐 우수성, 무슨 좀 이따 나와요. 이거. 적합성에서 20%를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이건 제가 성균관대 물어봤어요. 거의 그걸로 뒤집히는 애가 없대요.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교과 100이라고 생각하고 쓰세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마다 정성평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 저 대학은 조금 영향이 있겠네, 없겠네를 학부모님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면서 쓰셔야 돼요. 선생님, 그걸 알면 내가 강의를 하죠. 입결을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국대가 10과목만 뽑으면 입결이 훅 올라가야 되는데 전년도 입결 보여드릴 거예요, 좀 이따?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의외로. 왜요? 제 영향력이,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그냥 나와 있는 요 텍스트만 보실 게 아니고 사실은 조금 더 학부모님들이 그 사이에 있는 이면에 있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도 좀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네가 하는 거고 같이 하셔야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뽑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뭐 지금 요거는 서류 종합평가 들어가는 대학들이에요. 여기 성균관대 보이시죠? 성균관대는 교과 100인데 정량평가가 80이고 정성평가가 20인데 조정성평가 20점으로 못 뒤집는다고요. 이해되셨죠? 이거 더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요.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교과 전형에서 이제 설명드릴 건 뭐냐면 교과 전형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 뭐냐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2015 교육과정이나 2022 교육과정이 되면서 이제 많이 들어왔죠. 자, 진로 선택 과목 중요할까요? 대입에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전형마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중요하다고 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우리 애가 교과 전형을 쓸 거라고 한다면 진로 선택 과목은 거의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영향을 거의 안 미칠 개연성이 높아요. 우리 애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거라고 한다면 진로 선택 과목은 매우 매우 중요해질 거라고요. 때문에 그냥 뭐 진로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됐네. 오, 진로 선택 과목이 중요하네. 안 중요하네는 우리 애가 무슨 전형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이렇게 반영을 하더라도 의미는 거의 없다고요. 저렇게 반영을 해도. 왜요? 대부분의 애들이 A를 맞을 거이기 때문에요. B를 맞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요. 이 말씀 이해됐죠? 자, 또 저 반영 방법은 뭐 요렇다고 하니까 요것도 이제 한번 쭉 한번 요건 읽어보시고 수능 체제도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막 넘어가요. 그리고 자, 요거는 한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요게 동국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애가 성적이 쫙 다 비슷하게 쫙 좋으면 나이스하죠. 그죠? 고민을 안 하는데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일부 교과 또는 일부 영역 또는 일부 과목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저런 대학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영 비율도 다르고 일부 과목만 반영하기도 하고 그럼 저런 대학들에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근데 오해를 해요. 아까 동국대처럼. 뭐죠? 자기 성적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남들도 다 좋다라는 걸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주로 이제 뭐 서울권역에 많지는 않은데 여대 쪽이 많기는 하죠. 덕성이라든가 서울여대라든가 이런 대학들 그다음에 항공대도 5개 과목만 해서 총 20개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런 대학들도 내가 우리 애가 조금 일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일부 영역 또는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좀 잘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나왔네요. 이거 전년도 어디가 나오고 있는 입결이에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제가 자, 무슨 대학은 몇 등급이고요? 무슨 대학은 몇 등급이고요? 이거 보시면 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뭔지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입결은요, 모든 대학이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금 산출이 된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동일한 기준 아니라고요. 동일한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래요.
대기업에서 대학들한테 70% 컷으로 좀 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70% 평균도 아니에요. 70% 컷으로 달라고 한 거예요. 평균과 컷은 달라요. 컷은 100명 중에 70등 하는 애 성적을 달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거 하나 기준은 똑같고요. 나머지들은 되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기가. 아까 당장 동국대 자꾸 오늘 얘기하게 되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네들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하게 되면 그 10과목만 반영해서 우리 대학식으로 등급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죠. 수시 교과 전형 대학 갈 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대교 저 어디 가에 발표했는데 중문은 예를 들어 고려대 중문이 2.3등급이었대요. 저 2.3등급으로 대학 가는 거예요? 아니죠. 각 대학별 반영 방법에 따른 환산 점수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는 저 2.3등급이 고려대식으로 했을 때 몇 점인지 몰라요. 맞나요? 그러니까 대학들은 뭐냐면 본인네 대학으로 환산한 그 성적을 등급으로 그냥 단순하게 역산을 해서 보여주는 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같은 대학 내에서 학과별로의 입결은 어느 정도는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A라는 대학과 B라는 대학을 비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당장 봐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 선생님, 고려대 중문은 2.3등급이에요? 어라? 이상한데요? 고대보다 더 낮은 대학이 훨씬 높아요, 성적이요. 높겠죠. 그 대학에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한 걸 다시 그냥 등급으로 역산해버린 거니까요. 단지 뭐가 되었든 어쨌든 교과 성적이 높아 보이는 대학은 딱 있기는 하죠. 어디요? 연세대. 연세대학이 4학이 조금 뒤로 밀린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은 다른 대학하고 계산 방법이 좀 특이하죠. 반영교과 A, B로 나누고 반영교과 A에서도 50%는 다른 대학하고 동일하게 석차 등급 쓰고 남은 50%는 표준점수, G점수, Z점수를 쓰고 반영교과 B는 뭐 그 주요 교과 외에 나머지 과목은 9등급일 경우 마이너스 5점 감점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계산이 안 돼요. 학부모님들이 계산기를 못 두둥기세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주로 좀 1등급에 완전 수렴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조금 그쪽에 가까운 학생들이 좀 합격을 좀 하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조금 의외다라고 느껴지는 대학은 이화여대예요. 예를 들어서. 이대 같은 경우는 교과백이 아니거든요. 이대는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입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화여대, 한양대 여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는 곧 뭐냐면 입시 결과가 앞단으로 몰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에 따라서 얘는 수능 최저 충족 못됐네. 그 다음에 밑으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몰린단 말이에요. 위에서.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아주 높지는 않죠. 등급으로만 보자면은요. 자, 여기서 퀴즈. 자,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여기서. 그럼 학부모님들이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어야죠. 뭘까요? 이대 교과 전형은 의외로 면접 20% 들어가는 그 면접의 비중이 높겠구나를 이제 학부모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아, 다른 대학보다 면접이 20% 들어가는데 수능 최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성적이 뒷단으로 가 있는 걸 보니까 아하, 이대는 면접이 중요한 대학이구나.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 나머지 대학들은 저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거 인문계고요. 자, 자연계요. 자연계도 조 정도인 거죠. 그렇게 보면 고대가 되게 많이 지금 밀려 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저거 보고 오해하고 쓰시면 안 된다고요. 아니, 물론 가정교육은 좀 낫기는 하지만.
요 정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건국대부터 조금 이제 한 단계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조 정도 성적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또 자연계. 건국대, 뭐 경희대, 시립대 요 대학들의 자연계. 아, 대략적으로 이제 보니까 어떤 느낌이 나세요? 아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죠. 러프하게 우리가 볼 수는 있겠죠. 아, 상위권 대학들도 뭐 서울 연대, 고대, 뭐 서강대, 한대 이런 대학을 좀 제외하면은 자연계들은 대략적으로 2등급 초중반 정도가 우리가 그래도 좀 워너비하고 귀에 익숙한 대학을 쓸 수 정도 있는 대학 정도가 되겠구나. 인문계는 그거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에서 성적대들이 형성이 되는구나. 저는 이거 지금 러프하게 그거 보시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선생님 중대 이렇게 낮은데요. 네, 안성에 있는 두 과예요. 안성 캠퍼스라고요. 얘들은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중대는요. 실제로 서울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여기까지. 근데 사실은 여기 2.37이에요. 낮은 거 아주 낮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 정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더 낮게 내려갔어요. 이제 인서울 끝까지 내려가 본 거예요. 자, 인서울 끝까지 딱 내려가 보니까 아하! 대략적으로 3등급 중반. 물론 이제 4등급도 보이긴 하지만 인서울의 교과 전형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3등급 중후반 정도까지가 지원 가능 성적대겠구나. 이제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요. 자연계요. 자연계도 뭐 매 한 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부모님들 너무 아, 우리 애가 몇 등급이니까 어느 대학을 쓸 수 있어 없어 이거 판단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러프하게 잡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희망대학 말고 목표대학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자, 시간 이제 막 빨리 갈게요. 조금 저한테 시간이 좀 한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건 저런 점이라는 거예요. 다 제가 얘기했던 거죠. 교과 성적 외에 반영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형 요소들의 경중을 좀 따져보자. 분명히 그게 영향력이 높은 대학이 있고 조금 낮은 대학도 있을 거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다음에 발표 기준이 대학마다 솔직히 다르다. 어디는 50% 평균으로 하고 있고 어디는 70% 컷으로 하고 있고 어디는 참 친절하게도 90% 컷까지도 발표해주는 대학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어떻게 대교협에 올리는 거 말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어떤 기준인지를 명확하게 좀 판단하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자. 이거는 진짜 망고의 진리요. 유독 입결이 높거나 낮은 대학은 웬가나서는 피하자. 조금 더 좀 말씀드리면 자는 저기에 있을 게 아닌데 너무 높아 보인다. 높아 보인다. 라고 한다면은 그래요. 써보세요. 근데 조건은 되게 높은 학과인데 왜 저렇게 낮을까? 왠지 내가 될 것 같으니까 쓰는 순간 이제 폭망인 거죠. 왜냐하면 이건 정말 아니요. 너무 단순한 사실이고 자명한 사실인데요. 학부모님들 아신다니까요. 이거 너무 낮았어. 입결이. 그럼 올해는 아마 핑퐁하고 웨이브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학부모님들 클릭하고 계세요. 막 접수하고 계세요. 이게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핑퐁이 돼요. 웨이브를 계속 쳐요. 대표적인 게 한양대학교 교과전형의 화학공학과가 재작년에 제일 낮았어요. 1.94등급이었어요. 교과전형. 수능 최저도 없는데요. 왜요? 그 전년도에 입결이 너무너무 어땠을까요? 높았어요. 그리고 1.94까지 내려갔어요. 작년에 한양대 화학공학과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옛날처럼 올라가는 거죠. 네, 다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 높거나 낮거나 한 대학은 좀 조심하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큰일 났어요. 인재교과 끝났어요. 자, 학생부 교과전형을 준비한다면 조금만 보시면 됩니다. 얘기 다 드렸던 거죠.
수능 최저 소홀히 하지 말자. 그다음에 만약에 바뀐 게 있다라고 한다면 좀 주의하자. 그 말씀 드린 거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종합전형. 종합전형 우리 진선영 선생님도 계시니까 나중에 이제 들으시면 될 텐데 제가 이건 간단하게 한번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대로 가지는 않을게요. 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전형은 저렇대요. 근데 종합전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뭐요? 예전에는 투트랙으로 가서 또는 서류백으로 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다시 이제 면접을 좀 적용하는 추세로 좀 변경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학적 발인이라고 해서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의 네 개로 평가 척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기 세 개, 학업 역량 뭐 비슷한 것도 거의 동일한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세 개의 측정 이걸 단위라고 하고 평가 기준 그렇죠? 평가 기준으로 좀 선발을 좀 하려고 한다. 물론 요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도 정량 평가인 성적을 정량 평가로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저청 평가 기준에서 학업 역량이라는 게 아까 교과 전형처럼 몇 점 몇 등급으로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업 태도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거에 반영률이 50% 막 이렇게 높게 적용을 하고 있다. 학업 의지와 태도가 전 누구를 힐난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닌데 5등급인 애들보다는 1등급인 애들이 당연히 학업 의지와 태도가 좋을 수밖에 없고 좋다 보니까 세특에는 잘 적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 학종도 성적 좋은 애들이 그래 결과적으로는 붙는 거야. 아니 물론 아니기는 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는 한다. 사회권 대학의 학종은. 어쨌든 뭐 저렇게 한다.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요거는 그냥 보세요. 서류 100으로 뽑는 대학이라든가 서류 면접으로 뽑는 대학이라든가 저런 대학이 있고 학종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다. 자. 이대는 오히려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빼더니 학종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되게 중요하겠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도 저렇게 학종에서도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한다. 이거는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저렇대요. 올해부터 이제 보고 있는 세 가지 평가 기준은 저런 내용이래요. 그럼 밟으면 제가 그랬죠. 발전 가능성이라는 거 뭐 우리가 예전에 표현을 했는데 그 발전 가능성은 어디로 붙은 걸까요? 저기 진로 역량 쪽으로 좀 붙은 것 같네요. 왠지 보니까. 맞죠? 네. 그렇다고 해서 4개에서 3가지로 줄었다고 해서 이게 줄은 거네 뭐 완전히 달라졌네. 아니요. 기존에 있었던 걸 그냥 조금 가지치기를 하면서 저렇게 3가지 역량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들은 저쪽에 있는 학업 역량이라는 거에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아니 물론 진로 역량도 중요하지만요. 그죠? 그리고 일부 중위권 이하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도 중요하지만 진로 역량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면서 학생들을 좀 선발하려고 하고요. 자, 올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는 공동체 역량이 사실은 유명무실했는데 예, 유명무실했는데 시절이 하수상하다 보니까 올해는 대학들이 저 공동체 역량도 중요하게 볼 것처럼 보이고요. 사실은 저 위에 있는 두 개지가 중요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그런 학폭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대학들이 저 공동체 역량도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저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뭐 이 부분은 뭐 학생부 저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이거 동국대학교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동국대 모든 대학에 다 가이드북은 있어요.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뭐 굿앤배드 사례예요. 좋은 사례 나쁜 사례인데 이건 보시면 되니까 제가 하나하나 안 읽을게요. 중요한 건 2장 계속 여기까지 학종 다까지요. 여기까지 뭐만 학부모님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냐면
우리 이제 선생님이나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느끼시겠지만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상담, 그러니까 수시 상담, 거기서 학생부 종합전형 상담을 작년에 딱 100건을 했거든요. 정확히 그냥 100건을 했는데 많이 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100건을 했는데 하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차라리 제가 이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는 게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셔서 제가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도입되고 꽤 오랜 시기가 흐르고 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거의 비슷해지기 시작했죠.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동소이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나서부터 더욱더 학교를 이제 가장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학생부에서 볼 내용들이 적어지고 동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자연계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연계에서 우리 애가 의대, 치대, 한의대, 뭐 약학, 하여튼 보건 의치학 한 수를 이제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웃어요. 솔직히 가면 저 웃어요. 학생과 안 봐요, 제가. 왜 안 볼까요? 똑같아요.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야. 자. 아주 진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할게요. 진짜 아, 이건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우습지가 않아요, 정말. 야. 브로콜리랑 바나나 DNA 추출 실험 언제 했니? 그럼 피식 웃어요. 다 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집단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집단에는 그래도 했다고 활동 중에 하나 이제 했다고 딱 하는데 그거 어디 있는데 이제 제가 웃으면서 그러고 1학년 때 했니? 2학년 때 했니? 그러면 웃어요, 피식. 왜요, 선생님? 그냥 언제 했나 궁금해서. 그럼 좀 있으면은 이제 세특에서 수학이라든가 뭐 하면은 너 전기영동 실험은 언제 했냐? 그러면은 선생님 그것도 아세요? 그래서 다른 애들도 다 해. 제가 이제 그런다고요. 그럼 이제 요즘은 세특에서 전공과의 연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세특 기록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자연계 애들은 이제 미분을 3학년 때 선택을 했을 거라고요. 미적분을. 그럼 미적분에 의대 가거나 하는 애들 딱 보면 제가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CT 촬영은 어떻게 할 건데 미분하고 CT 촬영 별로 상관관계 없으실 것 같죠? 가장 상관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미적분의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에서 만약에 어떤 전공 연계 의대나 이쪽으로 전공 연계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애들은 다 CT 적혀 있어요. 옛날에 그냥 뭐 mRNA 뭐 코로나 시절에는 그거 막 적혀 있고 뭐 방역 마스크 제작 뭐 이런 거 적혀 있고 했던 것처럼 애들의 활동이 거의 대동소이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제 저한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질문을 한다고요. 그럼 이게 의미가 남들도 다 있는 거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요. 의미는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 보다는 왜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모티베이션 동기가 뭐고 과정 중에 너는 어떤 노력을 했고 너는 거기서 어떤 역량을 보였고 결과는 어땠고 그 결과 이후에 딥함 조금 더 심화 탐구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네가 했는지 너 얘기가 적혀 있으면 정말 하물며 브로콜리 바나나 실험을 해도 의미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죠. 그 사례에도 나와 있어요. 학생들 대부분 어떻게 적혀 오늘 가서 한번 자제분 학생부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뭐뭐에 대해서 알게 됨, 뭐뭐에 대해서 발표함, 뭐뭐를 느꼈음, 아마 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선생님도 진사정관 선생님도 이제 예전 사정관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라고인가 자꾸 묻게 되는 알게 돼서 아니 그 알게 된 게 뭐가 중요한데 그래서 너는 거기서 이거 하면서 뭘 느꼈는데 너는 어떤 노력을 했냐니까 자꾸 이거 묻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아닌데 아닌데.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라고요. 나는 케미스트리라는 화학 실험 동아리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실험을 함, 이런 실험을 수행함, 뭐뭐를 해봤음, 뭐뭐를 했음이라고 선생님들이 적어주신단 말이에요.
열 가지를 막 적어놨다고요. 얘가 이제 전공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걸 보여주고 싶으셔서 선생님이 막 적어놨다고요. 무슨 실험을 한 무슨 사정관 선생님이나 대학에서는 그거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아니 그래 실험한 건 알겠다고. 너는 뭘 했냐고 여기서 실험을 하면서 네가 고민했던 건 뭐냐고. 단 한 가지를 써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실험을 했는데 동기는 뭐 했는데 아 이게 실험 설계를 했는데 자꾸 실험이 실패를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실험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한 건지 가설을 우리가 잘못 세운 건지 애매해요. 근데 일단은 가설은 제대로 세운 건데 실험 과정 중에 우리가 조금 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실험을 해서 나중에는 성공을 했어요. 하차는 하나라도 그렇게 적혀 있으면은 되게 대학에서는 의미 있게 판단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뭐뭐를 했음, 뭐뭐를 했음, 뭐뭐를 했음, 뭐뭐를 했음만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본인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실제로 볼 거는 몇 개 없는데 양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되게 잘했고 본인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알맹이는 없어 보이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뭐 어떤 학생부가 좋은 학생부고 어떤 학생부가 나쁜 학생부다라는 거는 아까 뭐 동국대 가이드, 숙명여대, 고려대, 서울대 다 발표하니까 한번 그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학부모님들 오늘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예요. 오늘 가셔서 우리의 학생부 한번 봤다고 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든 거 세특도 마찬가지, 창체의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도 마찬가지 관점 하나만 갖고 한번 봐보세요. 그 관점은 뭐냐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동기, 과정 중에 노력과 역량을 보인 사례, 결과, 그 결과를 통해서 딥함, 심한 거 한 게 있는지 딱 그거, 그 관점만 머리에 넣으시고요. 모든 거 우리의 학생들을 한번 그 관점으로 계속 한번 맞추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 애를 비난하거나 힐난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을 욕할 수밖에 없는 수도 있을 거예요. 수학 땡땡 수학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있는 학생으로 문제풀이를 잘하며 항상 자세가 올바르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하는 우수한 학생임. 혹시나 우리 학생부에 이런 것들이 적혀있다. 국어! 그놈의 자세가 올바른 건 맨날 있죠. 국어! 국어 교과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있는 학생으로 자세가 올바르고 대답을... 사회!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으로 자세가 올바르고 왠지 우리 아이 자꾸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맨 끝에 행특에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주어주시는 행동 특성 및 고기에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를 잘하는 학생으로 적혀 있으면 아, 우리 애 참 적을 게 없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사오구 또는 당연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면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그거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고요? 한번 학부모님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학생부가 홍길동 학생부, 우리의 홍길동인데 왠지 이거를 우연천 학생부에 이렇게 옮겨놨을 때 안 이상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학생부죠. 이상해야죠. 왜요? 홍길동이한 학생 활동인데 그걸 왜 우연천이 거에 놓는데도 안 이상하냐고요. 이상해야 정상이죠. 내 활동인데요. 우리 애 활동인데요. 그 관점으로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학생부 한번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찮은 활동은 없어요. 하찮은 활동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정말 내 스스로 노력한 활동이냐 아니냐로 우리가 경중을 판단을 하는 거고 합격 지원할 만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거지 아우 얘는 조금 노말하고 하찮은 활동이고 이거는 오 되게 대단한 활동이니까 이게 더 평가가 되게 높을 거야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종합전형 끝. 얘기예요.
약점을 보완하거나 강점을 강조하자. 뭐 이 얘기는 쭉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거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록 꼭 기록하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혹시 이제 요 학부모님 1학년이라고 하셨는데 꼼꼼히 기록해 놓으세요. 저렇게 기록을 해 놔야지 나중에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오탈전하고 누락됐다고 우기실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일부 그러면 안 되지만 일부는 적어오라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적기가 좋아 수월해요. 그래서 꼭 반드시 좀 기록을 하자. 남겨두자 기록은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논술은 제가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건 정말 5분 안에 5분이 뭐예요? 3분 안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논술을 싫어해요. 너무너무 실패하는 사례들을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의대나 약대 논술 딱 치면은 기본적으로 5명 뽑는데 경쟁률 400대 1, 막 300대 1 해요. 신이죠. 거기 뚫고 들어가는 애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뭐 육논술은 제가 조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논술 전형 저렇다. 생각보다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학부모님들이 좀 잘 보자. 뭐냐면은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울시립대 저렇게 돼 있는데요. 서울과학기술대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논술 전형이야 그러면은 교과나 종합처럼 모든 학과들이 다 논술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시립대는 인문계는 논술이 없고 자연계만 논술이 있고요. 아주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은 모든 대부분의 대학들이 논술을 실시하는데 인문계열은 딱 세 개 학과만 논술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항공대도 뭐 항공대는 뭐 경영밖에 없으니까 뭐 그걸 할 말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도 논술 전형에서 논술을 실시하지 않는 모집 단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건만 보고 한양대 논술 보내가 아니라고요. 우리 애가 무슨 과를 지원해야 될지까지도 논술 전형에서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알파와 오메가는 뭐다? 물론 논술 성적 준비 정도겠지만 수능 최저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선생님, 논술 전형에서 보니까 논술 외에 교과도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연대 논술이라든가 뭐 성대 논술이라든가 이대도 이제 논술 백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대 논술이라든가 이런 대학처럼 논 백으로 뽑는 데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 외에는 교과 성적도 들어가는데 그럼 교과 성적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그것도 중요한 대학이 있고 별반 안 중요한 대학들도 상당히 많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논술 전형에서의 교과 성적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실제로. 예를 들어볼까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서강대는 논술을 볼 때요. 서강대, 아유가 내가 안 해놨나 봐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교과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럼 서강대 논술 전형 쓰려면 교과 성적도 되게 좋아야겠네요 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요강을 한번 보세요. 교과는 스테나인이라 해서 9등급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서강대는 어떻게 나누냐면요. 그걸 24개 급간으로 다 잘게 또 쪼개놨어요. 1등급부터 1.25등급까지, 1.25등부터 1.5등급까지, 1.5부터 1.75등급까지 이렇게 잘게 다 짜게 놨다고요. 9개 9등급을 24개 극간으로 짜게 놓고요. 극간당 0.1점씩 차이져요. 그럼 내가 5등급이면은 한 등급에 4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5, 한 20극간에 가 있겠네. 20극간은 아니고 하여튼 뭐 15극간 정도 가 있다고 칠게요. 그래봐야 몇 점이요? 0.15점 부족. 그러니까 1극간에 있는 애랑 20극간에 있는 애랑 0.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정도면 논술로 그냥 뒤집어요. 그러니까 서강대 논술 그냥 논술 100이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대학마다 논술이 중요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거. 대학 간 논술의 유형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에서 어떤 방법으로 논술을 쓰는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작년부터 성균관대 논술이 바뀌었어요. 자연계 논술이. 그러니까 인문계는 조금 복잡해요. 무슨 얘기냐면 인문계는 조기처럼 언어 논술만 보는 대학, 표통계 그래프가 나오는 대학, 수학이 아예 문제처럼 나오는 대학, 영어 지문이 있는 대학, 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자연계는 거의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 논술을 보느냐 안 보느냐만 판단하시면 되지요. 성균관대가 원래 과학 논술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수리 논술 세 문항만 본다고요. 어디까지요? 성균관대 의대까지요. 성대 의대도 과학 논술을 안 봐요. 수리 논술 세 문제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자연계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학 어차피 수리 논술은 봐야 되니까 과학을 과학 논술을 준비할지 안 할지 이거에 따라서 내가 논술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딱 나온다. 그래서 저거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일부 여기는 뭐 나오진 않았지만 가천대, 수원대, 뭐 올해 뭐 성결대, 서경대 이런 대학들처럼 약수령 논술 예전에 적성고사처럼 적성 검사형 논술인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가천대, 수원대 이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여긴 다 객관 뭐 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애가 성적도 안 좋은 애가 한 4등급, 5등급 되는 애인데 얘가 갑자기 논술을 본대네. 그런 친구들 같으면 그쪽 가천대나 이쪽으로 해서 약수령 논술 쪽 위주로 좀 도전을 시켜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논술 끝이요. 논술 쫙 뭐가 중요한지 말씀드렸고요. 큰일 났어요. 반이네요. 아니에요. 제가 1시간 40분 강의하고 20분 질문 받기로 했으니까 아직 10분이 저에겐 남았어요. 자, 정시 전형 10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정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시는 가장 중요한 건 혹자는 각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저도 인정이요. 왜냐하면 같은 그룹에 있거나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라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사실은 나에게 적합하느냐 적합하지 않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강의를 혹시 그러니까 전년도 정시 설명회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정시 설명회를 하잖아요. 그럼 저에게 만약에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한다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표 보이시죠? 넘어갈게요. 이거 눈 있으시면 보이시잖아요. 영어 등급 간 점수요? 넘어갈게요. 그냥 보이시죠? 넘어갈게요. 저 그러고 그냥 훅 넘겨요. 그리고 제가 거의 1시간 이상을 할애하는 부분은 지원 패턴만 갖고 1시간 이상 강의를 해요. 뭐 요즘은 이제 교차 지원이 하도 횡행하다 보니까 교차 지원 얘기도 좀 하는데 저는 정시는 지원 패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시간에는 제가 지원 패턴을 아직은 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드리진 않겠지만 지원 패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 그거 지원 패턴이라고 하는구나. 딱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질문하고 싶은데 또 질문할 네, 제가 자문자답할게요. 성균관대학교는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성균관대학교는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 단위를 해요. 자, 우리 다른 베이스는 하나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연철이 저는 성균관대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요. 전 진짜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성대를 제가 한 번에 갈 성적은 안 돼요. 추가 모집을 막 노리고 돌고 예비번호 받고 돌고 해서 억지로 끄트머리에라도 좀 들어가고 싶은데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최초합은 내가 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 가군 쓸까요? 나군 쓸까요? 제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예요. 저 그냥 가군 쓸까요? 나군 쓸까요? 그럼 이제 우문 현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모집 단위가 가군에서 선발하는지 나군에서 선발하는지를 보고 목표로 하는 모집 단위가 어느 군에 있는지에 따라서 가군이나 나군을 쓰셔야죠. 우문현답이긴 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무슨 과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제가 전대 하나 안다는. 전 무슨 과도 상관없어요. 그냥 성대만 가고 싶어요. 자, 저 가군 쓸까요? 나군 쓸까요? 패턴. 저 가군 쓸까요? 나군 쓸까요? 저 한양대 가고 싶은데요. 한양대도 가군과 나군에서 분할 모집하거든요. 똑같아요, 상황은요. 추암 노리고 제가 쓸 거예요. 제가 한양대 가군 쓸까, 아, 한양대 가군 쓸까요? 나군 쓸까요? 헷갈리세요? 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성균관대를 가고 싶고 한양대를 가고 싶은데요. 성균관대랑 한양대를 보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좀 전에 빠져나가고 합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빠져나갈 구멍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가 뭐 서성한 이렇게 표현하니까 성균관대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주로 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야 빠져나가는 거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대학은 어디예요? 소위 얘기해서 서연고죠. 맞잖아요. 한양대랑 서강대는 같은 수준인 거고 성균관대랑 그럼 서영고만 보자고요. 서울대 가군이에요? 나군이에요? 왜 이러죠?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을까요? 자, 서울대 가군인가요? 나군인가요? 학부님들! 서울대 가군이에요? 나군이에요? 고3 학부님들 아니신가요 혹시? 왜 이러시는 거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서울대 나군이죠. 연고대는요? 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고대는 가군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지금 가군, 나군 얘기하고 있는데 가군, 나군 신경 쓰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이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연고대 반대쪽 군에 있는 반대를 다군은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가, 나군에서 가, 나군 고민하지 마시고요. 연고대 반대쪽에 있는 성대를 찍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만 있는데 서울대 반대쪽에 있는 다른 군에 있는 성균관대는요. 서울대학교 제일 하단에 있는 학과도 성균관대가 크로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스크린이 같이 뭉치지를 않아요. 못 빠져나간다고요. 소위 얘기해서요. 근데 연세대 이쪽은 연세대 고려대 벌써 두 개 학교나 있고요. 여기 중위권 정도면은 성균관대 상위권 학과랑 스크린이 되어 겹쳐요. 겹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쪽으로 합격해서 나갈 애들이 상당히 많다란 얘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문제라기보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요. 무조건 연고대 반대쪽 군에 있는 성균관대와 한양대는 추가 모집 비율이요. 적게 나와도 150%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바퀴 반이 돌아요. 10명 모집하면은 예비번호 15번 이상 도는 거고요. 30명 모집하면은 150%라니까요. 60, 75번까지네요. 그죠? 예비번호 75번까지 합격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성균관대는 계열로 뽑는 학교예요. 100몇 명, 200몇 명씩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연고대 반대쪽에 있는 거는 예비번호 200몇 번 이렇게 해도 붙는다고요. 근데 서울대 반대쪽에 있는 성균관대와 한양대는요. 예비번호 돌아봐야 40번을 안 40%를 안 돌아요. 30몇 퍼센트 이 정도밖에 안 돈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10명 뽑으면 3명밖에 안 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정시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그 패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패턴. 그게 선생님 서강대 아 성균관대랑 한양대 얘기만 하시잖아요. 아니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다 그 현상은 벌어지고요. 인서울 끝에 있는 대학 가도 똑같이 벌어져요. 네. 여학생들인데 내가 동덕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중에 하나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군과 다군 위주로 쓸 수밖에 없, 이제 나중에 보시면 가군과 다군 위주로 아마 쓰실 거예요. 나군은 애매해요. 내가 인서울 끝이라도 가고 싶은데 남학생이다라고 한다면
나군에서는 상명대밖에 못 써요. 지금 이해 안 되시죠?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진짜 정시 설명회 때 되면은 이렇게 그려드릴 거예요. 표로. 가군에 무슨 대학교 몇 명 뽑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려드릴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남학생 인서울 끝에 가는 애들은 나군에서는 상명대밖에 쓸 수 없을지 이런 것도 보여드릴 거고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의대도 서울대 의계를 빼고 나머지 빅5 의대 중에 빅4 의대가 다 같은 군에 몰려있죠. 더 몰려있죠 사실은. 연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고대 다 몰려 같은 군이에요. 그럼 이게 지그재그로 가군과 나군과 다군이 지그재그로 쓰는 패턴이 달라진다고요. 다 높이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천대 의대를 쓴 애들은 대부분 경희대 의대에는 뺏기고 한림대 의대에는 안 뺏겨요. 같이 만약에 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얘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를 알면은 내가 예비번호를 받았을 때 내가 예비번호로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앞에서 몇 명은 딴 데로 나가겠네. 얘는 그냥 남겠네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지원 패턴이 중요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점수는 저런 점수들이 있는데 고3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도 좀 보셔야 되고 등급도 보셔야 되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애가 고1이나 고2다라고 한다면 표준 점수 그 변하는 표준 점수라든가 등급은 너무 러프하잖아요. 그죠?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인데요. 내가 진짜 운빨 팍 날려서 89.5를 맞아도 나는 2등급이라고 찍혀 있을 거고요. 세상에 이런 불운이 없어요. 불운이 없어서 95.8을 맞아도 나는 2등급이라고 찍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은 2등급인데 사실은 95.8의 2등급은 정시로에서 100분이 95.8이면 얘들은 중앙대도 쓰고 뭐 성대성화 여기도 찔러볼 수 있는데 89. 얼마 갖고의 2등급은 이제 건국대 동국대 쓸 거란 말이죠. 같은 2등급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은 내가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잣대는 되지만 크리티컬하고 명확하게 잣대를 잡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1학년, 2학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점 찍으면서 누적 관리할 수 있는 100분 위로 우리의 성적을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발 성적표 보시고 표준 점수 국어 지난달에 125점이었는데 올해 이번 달에 120이네 일로 와 죽었어 너 5점이 떨어져 그런 망언 아닌 망언은 하지 마시라. 그럼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00분이 갖고 혼낼 거면 100분이 갖고 혼내라. 등급 갖고 혼내실 것도 아니고 100분이 갖고 혼내시라. 그 얘기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사례예요. 중요한 건 요건 아까 그 얘기인 거죠. 각 대학별로 반영 비율에 따라서 같은 점수라도 역전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정시에서 어쨌든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조금 확인할 필요는 있다. 중요한 건 인문계 같은 경우는 주로 한양대도 그렇고 중앙대도 그렇고 인하대도 그렇고 아주대도 그렇고 대부분 상경계열은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이다. 인문계에서도. 그래서 별도로 좀 반영을 한다. 가장 심한 대학은 서울시립대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인문계도 1, 2, 3, 자연계도 1, 2, 3. 3개씩 반영 비율이 달리 학과별로 달리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복잡하다. 그래서 같은 대학이라도 내가 어떤 과를 지원하느냐에 따라 반영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잘 살펴보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이 얘기야, 이 얘기. 이렇게 반영 비율이 저렇게 다르다. 서울시립대 저렇게 입문만 해도 하나, 둘, 세 개가 다르다. 이거 자연계 비율이요. 자연계도 저렇다. 자연계 시립대학은 저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저거 잘 살펴보고 내가 어떤 학과를 지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유불리 있으니까 저거 보자.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요 마지막 장이에요. 지원 가능 점수 요거 수시랑 똑같아요. 각 대학별로 산출하는 방법이. 이제 제가 어느 대학을 비난할 거는 아닌데요. 그다음에 제가 저희 경쟁사를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같은 동종업계 사람인데 비난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세상에서 종로 땡땡 하늘 교육이 제일 싫어요. 아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누 비난하니까 왜 싫은 거냐면 아니까 그러니까 걔네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갖고 자극적으로 쓰는 게 전 그냥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싫어요. 그게 그럼 안 돼요 사실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자료를 발표를 했거든요 대기업에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 각 영역별 백분위하고 전체 합의 백분위를 했다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렇게 종로하늘 교육에서 자료를 내고 나서 기사가 정말 많이 기사화됐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왔죠? 연세대학교가 훅 떨어졌고 성균관대학교가 2등으로 올라갔고 이화여대대학교가 3등이 됐고 정시에서 입시 결과가 막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연세대학교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자기들 그렇게 나와도 어차피 우리 뭐 잘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성대나 뭐 여기는 와 막 이랬고 막 그 저 밑에 아주 밑에 등수에 있는 대학들은 막 난리치고 막 고소한다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수시랑 똑같아요. 각 대학별로 반영 비율이 다 다르고요. 가산점이 있는 대학은 가산점도 다 넣고요. 전형 총점도 다르고요. 그걸로 계산해서 70% 컷인데요. 그걸 역산해서 그냥 100분위로 보여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가치 비교, 동등 비교를 할 수 없는 자료를 동등 비교를 했다고요, 지금. 그래놓고 연대는 저 밑으로 떨어졌고요. 뭐 어디는 올라갔고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자료인데 그걸 단순하게 그냥 등수를 매겨버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학부모님들 얘기했잖아요. 대학 간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그 대학 안에서 학과 간 비교는 가능하잖아요. 동일한 기준이니까요. 같은 대학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입결을 보실 때도 좀 조심해서 보시라. 그리고 대학들이 요즘 저렇게 국어, 수학, 탐구 저렇게 주는데 의미 없다. 좀 맨 끝에 있는 백분위 평균만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거다. 또 하나 포인트 진짜 이 말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진짜 끝내볼게요. 중요한 건 교차 지원이 너무 횡행하다 보니 입결을 발표할 때 어차피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로 나눠서 발표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잖아요 점수는.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기 좀 딱 좋게 발표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학들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입결은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입결은 조 100분위로 89.8이었어요. 그러니까 90이었단 말이에요. 어? 예전에는 한양대 경영 정도 가려면 100분위로 한 95, 96이었는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할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미적 기하본 애들의 국어, 수학, 영어는 절표이니까 빼고 탐구 두 과목 평균을 내면은 그래요. 89가 비슷해요. 근데 저희는 그게 다 보이니까요. 저희 진학사는 데이터가 있어서. 확률과 통계본 애들은요. 옛날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확률과 통계본 애들의 백분위는 94, 95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 확률과 통계의 백분위 말고요. 확률과 통계를 본 애들의 국어, 수학, 탐구의 백분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건 94, 95예요. 미적기하가 89이기 때문에 저 입결에서 89라고 나온 거죠. 그 얘기를 조금 꽈서 얘기하면 뭐죠? 인문계 애들이 한양대 경영을 쓰려고 하는 애들은 내가 백분위가 89? 뭐 어쩌고 해도 충분히 쓰겠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위권에 랭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랭킹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간다면. 위에 좀 백분위를 받아야지 그나마 위에 링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만 조금 주의하셔서 좀 전형 방법도 이해하시고 목표 대학이라든가 이런 걸 좀 수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3월 달이기 때문에 조금 정시 같은 그 부분은 조금 훅 수시도 조금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돼라는 부분은 조금 빨리 스킵하면서 넘어갔는데요. 이런 점 이해하시고 어차피 우리 진 선생님이나 가다 여기서도 뭐 수시나 정시 설명회를 하게 되거나 뭐 혹시라도 또 제가 기회가 돼서 정시나 수시 설명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때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대학별로 전형 방법이라든가 변화된 점까지도 말씀드리면서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1시 50분에 1시간 50분 딱 했네요. 자, 이것으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